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오늘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로 개학한 학교의 경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0만 명이 오늘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온라인에 접속해 개학식에 참석한 뒤 학습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학습 영상을 봤는지와 출석 확인을 온라인으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 첫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로 개학한 일부 학생의 경우 접속이 지연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EBS 측은 오전 9시부터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이트에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 등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개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개학은 오늘 중3, 고3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무슨 내용?